가운데 총장님께서 오셨는데 축하 말씀 하나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 김기 교수님의 생명의 파동, 예. 그 울림의 변주라는 예. 전시회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하여튼 저희 대학의 우리 김 교수님은 자랑입니다, 사실은. 아. 네. 그래서 더욱더 오늘 돌아보니까 정말 그 교수님의 그 열정, 노력이 더 돋보아 보이는 그런 전시회라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참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진짜 찍으시네요. 네, 대단하시네. 와, 저는 찍는 사람 따로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 옆에 있는 작품 좀 간단하게 우리 쉽게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아, 네. 아, 이 작품은 블룸 피오르다라는 타이틀의 작품인데요. 아, 꽃이 식물의 자궁으로서 그 생명을 잉태하는 아주 커다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에 착안해서요. 모태의 어떤 그 잉태하는 모습과 그 꽃의 그 생명성, 그 에너지를 집약시켜서 탄생의 에너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작업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네, 제가 한 10여 년 됐는데요. 2009년부터 이 한지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 타이틀로, 블룸이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수를 건네면서 제가 그 물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그 초월의 그런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그 깨닫고 그 컨템플레이션, 관조라는 타이틀로 작업을 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 1층에 내려가면 그 블룸과 컨템플레이션, 관조하고 이렇게 합류된 그런 어떤 작품의 형태를 볼 수 1층에 있는 이 작품은 우선 이렇게 뭐 소용돌이 같은 그런 얼른 보면 그런데 이거 뭔 느낌을 주시는 거죠? 지금 이 작품들은 제가 이제 작품을 구상하면서 꽃을 한참 응시하고 있다가 거기서 어떤 아주 흥스러운 길이 느껴지면서 그곳에 제가 걸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 이 작품이 나오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룸과 컨템플레이션, 관조가 합류되는 지점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섭리에 맞는 삶, 또 뭔가 이분법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뭔가 통합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또 이렇게 관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평정, 그런 것을 작가로서의 어떤 지침을 잡고 작업을 하는데요. 이 한지 작업을 계속하고 있느라면 이게 그냥 작업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김혜경 선생님의 작품은 아주 간결합니다. 원형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데 이러한 이미지들이 모두 자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조형적으로 자기만의 미적 감각으로 번안을 해서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비구상적이기도 한 이러한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꽃이 피는 형상과 같은 그런 작품들을 오래 해왔고, 이번 전시에서 새로 보이는 나선형 같은 그런 문양이 있어요. 또 파도와 같은 그런 패턴도 보이고, 그래서 이전에 어떤 꽃 피는 이미지가 정적인 이미지였다면은 최근 작업은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고 동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시선과 마음을 빨려들어가게 만드는 묘한 그런 그 공간적인 깊이, 심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그 우리가 자연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이해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조응하고 관조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이해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이미지 너머에 있는 우리 의식 세계, 또 관념적인 세계를 그런 어떤 물결, 또 나선형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선생님 취향이 있다면? 네, 이 색깔은 그분 아까 말씀하신 거나 보니까 저런 색깔도 같이 이것도 출신 분이 거기 아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좀 잘